오늘은 아메리칸 워터 스파니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워터 스파니엘은 중간 크기의 희귀한 스포츠 견종으로 주로 다재다능함, 친근한 태도, 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특히 중서부 지역에서 개발된 이 품종은 상위권이 육지원부에서 게임을 검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견종은 사냥, 민첩성, 복종, 동료애를 포함한 다양한 임무에 매우 적합합니다. 모습. 아메리칸 워터 스파니엘은 38에서 45cm의 높이와 11에서 2kg의 무게로 근육질이고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일반적으로 물결 모양이거나 꼬물꼬물한 독특한 털을 가지고 있어 추운 온도에서 내수성과 절연성을 제공합니다. 코트 색상은 단단한 젓갈색에서 초콜릿까지 다양하며 때때로 가슴이나 발가락에 흰색 표시가 있습니다. 워터 스파니엘은 중간 정도의 스톱이 있는 둥근 머리, 넓은 코, 갈색 또는 헤이즐색 조의 아몬드 모양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는 길고 넓으며 뺨에 가깝게 매달려 있고 꼬리는 적당히 길며 보통 약간 위쪽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기질. 아메리칸 워터 스파니엘은 영리하고 활력이 넘치며 친근한 견종으로 물을 좋아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의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적응력이 뛰어나 도시와 농촌 거주자 모두에게 적합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품종은 일반적으로 어린이 및 다른 애완동물과 잘 어울리지만 균형 잡힌 기질을 유지하려면 조기 사회화가 중요합니다. 워터 스파니엘은 가족 구성원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다정한 품종입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과 다소 내성적이어서 훌륭한 감시견이 될 수 있지만 공격성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일관된 훈련과 긍정적 강화 방법은 개가 잘 행동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운동. 아메리칸 워터 스파니엘은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기 위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한 활기찬 품종입니다. 일일 운동 루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책개가 에너지를 탐색하고 태울 수 있도록 하루에 최소 1회 긴 산책 또는 2회 짧은 산책, 놀이 세션 가져오기 또는 줄다리기와 같은 놀이 세션에 워터 스파니엘을 참여시키면 육체적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면서 기어와 반려견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영. 이 견종은 자연적으로 물에 친화력이 있으므로 수영 세션을 운동 루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반적인 웰빙에 유익합니다. 개 스포츠. 워터 스파니엘은 사냥, 민첩성, 순종, 랠리 등 다양한 개 스포츠에서 탁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고 본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훈련. 아메리칸 워터 스파니엘은 지능이 뛰어나고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훈련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행동하고 다재다능한 개를 키우려면 다음 훈련 지침을 따르십시오. 조기사회와 어린 나이에 워터 스파니엘을 다양한 환경, 사람 및 기타 동물에 노출시키면 균형 잡힌 기질을 개발하고 나중에 두려움이나 공격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 강화. 원하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간식, 칭찬, 장난감과 같은 보상 기반 훈련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접근법은 당신과 당신의 개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관성. 훈련 명령 및 이대치의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이러한 명확성은 개가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을 이해하고 더 빠른 학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종. 훈련 넘기, 서기, 우거, 굽히기와 같은 워터 스파니엘 기본 명령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명령은 고급 교육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훈련 그들의 사냥 배경과 잠재적인 먹이 드라이브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기억력을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줄을 풀었을 때 반려견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은 전반적인 제어를 촉진합니다. 정신적 자극. 퍼즐 장난감, 향 작업 또는 트릭 트레이닝을 통합하여 정신적 도전을 제공하고 지루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점진적 노출. 새로운 활동이나 환경을 도입할 때 점진적으로 수행하여 워터 스파니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경험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내 훈련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좌절에 대비하고 모든 개가 자신의 속도로 학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훈련 과정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다양한 운동과 일관되고 긍정적인 훈련 방법을 통합함으로써 아메리칸 워터 스파니엘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아 행복하고 다재다능한 반려견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아메리칸 워터 스파니엘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품종이지만 모든 개와 마찬가지로 특정 건강 상태에 걸리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과 예방치료는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알아야 할 몇 가지 잠재적인 건강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관절 이형성증. 이것은 고관절이 제대로 맞지 않아 관절염과 통증을 유발하는 유전적 상태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체중 유지는 이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 문제 워터 스파니엘은 진행성 망막 위축 PRA 및 백내장과 같은 눈 문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 안과 의사의 정기적인 눈 검사는 이러한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증 이것은 갑상선이 충분한 호르몬을 생성하지 않아 체중 증가, 기면, 피부 문제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약물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이 현종은 피부 자극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기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 및 가능한 식단 수정에 대해서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루밍. 아메리칸 워터 스파니엘은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손질이 필요한 이중 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품종에 대한 몇 가지 그루밍 요령입니다. 브러싱.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워터 스파니엘 코트를 브러싱하여 느슨한 털을 제거하고 헝클어짐을 방지하며 천연 오일을 분산시킵니다. 코트 유형에 적합한 매끄러운 브러시, 윤은 빗을 사용하십시오. 목욕 활동 수준과 털 상태에 따라 4-6주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개를 목욕시킵니다. 부드러운 개 샴푸를 사용하여 코트의 천연 오일을 유지하고 피부 자극을 방지하십시오. 귀 관리. 플로피 귀는 습기와 이물질을 가두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주 워터 스파니엘 귀를 확인하고 청소하십시오. 수의사가 권장하는 귀 세정제를 사용하고 의도 깊숙이 삽입하지 마십시오. 손톱 다듬기 3-4주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손톱을 다듬어 과성장과 불편함을 방지합니다. 치아 관리. 치아 문제를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 2-3회 송곳니 치약으로 개의 이를 닦으십시오. 정기검진. 정기수의사 예약을 예약하여 워터스파니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몸단장 또는 건강 문제를 즉시 해결하십시오. 아메리칸 워터스파니엘의 건강 및 손질 요구 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 행복하고 건강한 반려견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메리칸 워터스파니엘은 다재다능하고 친근하며 적응력이 뛰어난 견종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잘 맞습니다. 적절한 운동, 교육 및 몸단장을 통해 워터스파니엘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사랑스럽고 충실한 동반자가 됩니다. 이상으로 아메리칸 워터스파니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